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 풀어내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원받으면 이제 지금은 어디 가는 거죠? 아, 천국 가는 거야. 그거 하나가 이제 평생 동안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 틀리지 않고 맞지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맞고 정해졌고 그건 완성되는 거지만 믿고 난 후에 이 몸을 가지고 땅에 사는 삶은 어때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마귀를 이긴다 그러면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잖아, 그죠? 모든 것이 참여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 천국 가서 완성되겠지. 그 말이 맞지만 어때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 뭘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죠? 이걸 풀어내서 이 땅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다 없으니까. 천국 가는 그 하나만 갖고 평생 동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진리가, 그 많은 말씀이, 그 많은 어때요? 복이 어때요? 하도 실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건 천국 가서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어때요? 사단에게 속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일은 사람 영예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요? 거듭난 영 안에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영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그리스도의 생각이나 내 영의 마음이나 영의 생각은 같습니다. 그걸 혼으로 풀어내고, 말로 풀어내고, 오감으로 풀어내고, 삶의 현장에 풀어내야 되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풀어내지 못하면 못한다면. 그러면 이 말씀이 와 닿질 않아요. 이 성경은 있다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오기까지 어떻게 성경에서 그 모든 사건들이 전개된가를 말씀드려야겠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창조시 인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합해서 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복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모양대로, 형상대로, 또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각가지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 각가지 말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있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모양,
모양이 또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창조신은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나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줬으니까 하나님과 능력이나 지혜나 사랑이나 모든 지혜나 모든 것이 다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원리를 띄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스려야 안 들었어라?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하라. 하나님 만드는데 조금 부자하면 계속 그대로 충만히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아멘. 창조시 인간은 어때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사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멘. 근데 하나님이 기준을 정했죠.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이게 계속된다는 거야. 영생한다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다 없어진다는 거야. 정녕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을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창세기 3장 3절부터 8절 보면 하와가 뱀의 꾀움을 빠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핑계를 대야 한대요. 그 핑계나 이유가 아주 합당하다니까. 하나님의 기준에는 인간의 뭐 변명이나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따먹는 즉시 뭐가 좋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인간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대처한 물리적인 것과 사단의 본성이 오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충만한 게 아니라 나무잎 하나 따가지고 자기 부끄러운 것 가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은 뭐라고요? 새로운 기준을 세웠죠. 여자의 후손. 어미 어때요? 뱀이죠. 사단의 어때요? 머리를 상하 박살내버린 사단의 어떤 모든 계략과 그 잔꾀와 그 속임수가 어때요?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와야 돼. 근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은 여자에게 난다고, 여자에게 누구죠? 우리 신약으로 보면 마리아에게, 동정에게 태어나야지 어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도 사람 속에 와서 그 온 그걸 풀어내는 세상만 되게 하려고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때가 차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입니다. 마귀의 모든 것에서 건진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잊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5장 20절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띄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들 예수는 자기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냐면은 생명을 얻었고 그랬죠. 그죠? 얻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어때요? 이 생명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줘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갖게 하면 할렐루야. 여기서 풍성은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것을 살게 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풍성과 비교가 되지 않는 풍성이란 말이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 세상에 풍성이 있단 말이에요. 권력도.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더 풍성게 하려면.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은 그 날에는, 자, 그 날에는, 예수님이겠지요. 그 날에는, 그 날에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아, 내가 아버지 아내, 너희가 내 아내, 내가 너희 아닌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예수가 하나님 아내, 예수가 사람 안에, 사람 안에 떼어,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그날이 돼야지 안다고. 뭐 했죠? 예언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요. 아멘. 요한복음 17장도 마찬가지요. 23절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고 내가 저희를 사랑해 본 것을 너희가 그날 되면 안다는. 왜?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말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어디 우리 영이 어때요? 하나가 된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언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성취해야 되는데요. 인간에게 이루어야지 그날이 인간에게 오잖아요. 자, 예수님이 예언했대요. 다 완성이죠. 완성했단 말이에요. 누가 했죠? 예수님이 했죠. 세 번째. 자, 예수님의 예언 성취 완성하셨어요. 어디서 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인가요? 자, 십자가 죽음으로, 죽음 어디에 영혼이 떠나지요? 떠나. 다 이루었다. 몸을 가지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몸이 죽음으로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아멘. 그래야죠. 예수님이 사람 안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20장 17절이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너희들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계 판사, 영원한 대장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보내가지고 올라간다. 올라갔다. 할렐루야. 그리고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히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성취하셨다. 할렐루야. 영원히 온전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피로. 예수님이 대장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을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셔가지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넌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봐라, 만져봐라. 그런데요, 봐서 만져봐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뭘 체험해서 있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하다는 말씀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어때요?
반드시 말씀 있는 실제를 불러와서 내게는 실제가 되는 복을 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반드시 믿고 또 너희로 예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함이라. 거듭나야 된다니 영이 할렐루야. 하나님 같은 생명을 가져야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 나라에 가면서 그랬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가 본 몸 지켜라. 그리고 성령이 오면 그날이 그날이다. 내가 예언한 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영이 하나님도 다시 태어 생명을 얻고 아멘.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심으로 이 예언의 성취 예언한 것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되죠? 누구 안에 예수가 계시겠냔 말이요. 누구 안에 예수가 계시면 누구 안에 계시는 거죠? 네 번째죠. 누구 안에?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구원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안에만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누구 안에 있느냐 하면은 아까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마음도 와 계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쪽으로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하면 로마서지요.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음부에 살려서 내 마음이 들면 구원 마귀의 본성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서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7절 누가 죄의 마음 안에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때요? 가졌다는 거예요. 마음. 가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미 와 있는 것을 믿으라는 거야. 아멘. 자꾸만 오라고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와도 몰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증명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사람이라는 거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 사람이 되어야죠. 이 땅의 신앙생활이나 이 땅의 삶에서 가정이든 내 삶이든 내 몸이든 내 일생이든 내 모든 것이 버림받지 않고 소중하고 위대하고 풍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있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모르면 버림받는 기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영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 어때요? 아주 위대하고 아주 가치 있고 아주 보람되고 아주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모르면 버림받는 사람이 된다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대화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영이 어때요? 죄 보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다 죄가 없었다는 거죠. 죄는 없었다는 거. 혼은 남아있지만 몸은 남아있지만 습관되면 영이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21절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폐하지 않으니 만일 내가 어때요? 이런 걸 믿지 않으면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어지고 내 죄인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누구 안에 어때요? 예수 믿고 하나님도 구원받고 거듭난 자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듭난 자 안에 와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 말이야. 다섯 번째. 뭐에는 풀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풀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풀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풀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없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는 건 힘든 일이지만 내 안에 풀어내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짧은 시간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자. 다섯 번째. 자,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마음 안에 있는 것. 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 하나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계획도 다 있는 거죠. 그죠?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우리 혜지가 이렇게 가끔 보면 그래. 아, 왜 안 될까? 혜지는 몰라, 혼은. 근데 혜지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혜지 영은 어때요? 알고 있어. 맞아, 안 맞아? 그 말을 자꾸 하는 게 왜 안 될까? 왜 안 돼, 안 되게 다 알고 있지. 아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엄청난 것이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마음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영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는 거야. 영도 알고 있다. 자기 혼이 모르고 몸이 모르고 경험이 모르고
그게 모르는 것 뿐인 거예요. 아멘. 자, 알고 있단 말이요. 자,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거듭난 영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 혼에 없습니다. 우리 영에 있지.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고민하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무래도 몰라. 예,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에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밖에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자,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그죠? 아니요. 넌 거룩한 자에게서, 거룩한 자 누구죠?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야. 여기서 뭘요? 기름 부음을 왔단 말이야. 기름 성령이라고도 말하고 어때요? 능력이라도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죠. 능력이라고 그럽시다. 모든 것을 아는 능력. 아는 능력.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을 받았다 안 받았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아멘.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계속 다른 데가 뭘 찾으려고 그래. 그럼 풀어낼 수가 없잖아. 내 아는 걸. 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보아도 귀를 가지도 다섯 가지 강조를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고친 환자가 뭐냐면 귀머거리요, 소경이요, 벙어리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귀신 들린 벙어리야, 말해라. 귀먹은 벙어리야, 이렇게 눈이 귀먹어린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꼭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 영적인 눈, 영적인 어때요? 입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말을 안에 금식을 시켜야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모든 걸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안다 모른다? 안다고 말씀을 보고 믿어야지 실제 혼이나 몸이나 모든 일에서 알 수 있는 지혜나 알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끊임없이 불신앙을 받는데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얼마나 마귀가 저까지 놓기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안다 모른다? 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모든 걸 알고 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실 우리 계시 기도를 하지만 계시도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지 되는 거야. 20절에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린 능력이 있다는 거야. 아멘? 그죠? 죽은 자. 그걸 누구예요? 우리에게 저거, 우리가 그걸 만물을 세상에서 그런 걸 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자, 여기 보면 에베소서죠. 1장 19절 보면 알아라고 그랬고, 20절에는 어때요? 그래서 했고, 23절은 어때요? 우리 보고 그걸 그렇게 하라고, 그래. 만물 세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을 얻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됐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모든 예수 믿는 거듭난 자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모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영 안에 있단 말이요. 그러면 나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열리길 바랍니다. 기인데 왜 자꾸 다른 데 풀어내라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풀어내자고 다른 데 풀어나 있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막다고요? 내 혼이 막고 있고 내 몸이 막고 있고 그 몸과 몸에 대고 마귀가 아주 너무 찰떡같이 붙어가지고 전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다 있지만은 우리 편에 대한 다 아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풀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인데, 마귀가 사람에게 뭘 주는가 하면 두 마음을 주는 거야. 두 생각을 주는 거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되면 아! 이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가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자꾸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아멘! 두 마음이란 말이야. 두 마음. 그러면 두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는 것과 모든 할 수 있는 능력을 풀어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 8절까지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찾았습니까? 자, 찾았으면 한번 읽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굳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한 마음은 뭐죠?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한 마음인 겁니다. 말씀과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상상을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려면 어때요?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을 풀어내기. 자, 제일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앞에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할 일인 거야. 받아들였으면. 자. 말씀을 공부해야 돼. 자, 여러분, 말씀을 집에 가서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방하면 예배 시간에 와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설교 잘 들어야 돼. 하지 않으니까. 맞아 안 맞아요? 저는 내가 설교를 하고도 이 설교를 시간만 있으면 들어. 왜 듣겠어요? 다 알고. 내가 다 한 건데, 내가 다 있는 건데도. 왜? 들으면 또 달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아멘? 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 듣는데 어때요? 설교를 들어야 안 들어?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 받아들이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잊어버려. 다시 들으면 또 공부하면 또 처음에보다 두 번째 받으면 더 그만큼 세워지고 더 견고해지고 2층 올라가는 거야. 3층 올라가는 거야. 집이. 아멘? 저 100%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요. 한 번도 그만큼 1층에서 머무르고 마는 거야. 아멘?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자, 올라간단 말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영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신앙이 된다는 거야. 무슨 일을 한 게 중요한 게 않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가지고 있어야지만 풀어내지. 가지고 있는 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풀어냈습니다. 당신이 어때요? 진짜 이걸 믿지 않으면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진짜 믿어야 풀어내는 거야. 하여튼 당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풀어낼 수 있다 없다? 풀어낼 수 없다. 말씀 공부해서 믿어야 돼. 믿는 것만 풀어낼 수 있어. 풀어낼 수 있어요. 아멘. 당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믿지 않으면 절대 풀어낼 수 없습니다. 당신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인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손에 잡히는 건 없잖아. 그러면 좀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그 풀어내? 하나님이 뭐 짱 하고 기적을 나타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나타나니까 안 풀어내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평생 동안 못 풀어내고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우리가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 어때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중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일을. 아멘. 아멘. 절대적인 뭐라고요? 확신.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진리, 이 말씀을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모든 걸 아는 것과 모든 능력을 떼어 내 현실 가운데 나타낼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일도 하고 죄도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요. 자, 당신이 진정으로 믿을 때에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모든 걸 알거나 모든 행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을 때에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만 나타난 길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 가고 있지 않아 아예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작은 것 두 번째.
자,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뭐 한다고요? 고백해야 돼. 고백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아는 그 모든 것이나 모든 능력을 내가 어때요? 풀어내기 위해서는 확실히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믿어야 돼. 절대로 믿고. 그 다음에 믿고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때요? 고백해야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자, 어떤 말씀을 고백했냐 하면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자유롭고 자유하게 하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 자유롭고 온전한 말씀이죠, 법.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들여다본단 말이요. 그죠? 그러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자는 눈으로 봤는데 들은 게 된다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렇잖아요. 듣고 눈으로 보는 자는 자, 이 눈으로 보는 것을 무슨 말씀? 자유롭고 온전한 율법, 완전한 완벽한 말씀이죠. 영원히 완성된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게 실천한다는 거죠. 아멘. 실천했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냥 말씀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눈으로 봤는 것은 어때요? 반드시 실천한 것으로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귀로 듣는 자는. 자, 이건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1장 25절. 이건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듣는 자는 육신의 눈으로 봤는데 영의 눈으로 봤단 말이야. 아멘이란 말이야. 어떤 말씀을 보냐에 따라서 영의 눈으로 보는 게 있고 어떤 말씀도 육신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육신의 귀로 듣는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요? 영의 귀로 듣는단 말이요. 영의 귀로 듣는다는 게. 듣는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이 다 같은 귀를 가졌지만 이 귀가 영의 귀로 쓰임받을 수 있고 육신의 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내가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하면 영의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귀가 되는 거예요. 사는 눈이 된 것입니다. 살린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멘. 영의 눈으로 보느냐, 영의 귀로 듣느냐에서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영은 귀가 없어. 그렇지만 육신의 귀를 하나님은 그렇게 쓰게 쓰임받게 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멘.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뭐죠? 로마서죠. 10장 8절에 보면 입으로 말하는 자 자는 영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뭘 말하냐? 말씀이 내게 거와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고백한다는 것은 영의 눈으로 보고, 그러면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실행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의 귀로 듣는 것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생긴 믿음을, 말씀을 어때요? 선포하는, 진짜 고백한 단계만 되면 어때요? 그건 그 말씀대로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고백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는 것과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때요? 내 말씀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영에서 작동하고, 영에 있는 것이 어때요? 혼으로 와가지고 혼이 어때요? 두 마음이 없어지고 영과 같은 마음, 믿는 마음을 되어서 그 현실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에 있는 말씀이 혼으로 와가지고 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영은 완벽하게 되면 변화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고백함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어때요? 지혜를, 그리스도의 아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어때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돼서 혼과 영이 하나가 되고, 혼과 영이 하나 된 것을 심령이 새로워졌다고 그러고, 심령이 어때요? 믿는다고, 심령으로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풀어내게 또 한 가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풀어내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풀어내는 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은 너희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아멘. 자, 영은 완벽하죠. 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거듭난 내 영이 기도한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풀어내는 게 되는 겁니다. 아멘. 풀어내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말씀했죠. 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인 알아듣는 자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이 말씀을 두 가지를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육신의 것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우리가 지각으로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사실 이 진리를 알면 육신적인 기도는 안 하게 되고 말씀으로, 말씀을 고백한 데 집중하게 되고 방언 기도만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게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야? 하나님께 한다. 이는 알아듣지 못하고 그 방언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마귀도 누구도 다 모른다는 거야. 내 영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방언의 기도는 절대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영 안에 있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 된다. 요한복음 14장 4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 혼이나 자기 몸이나 자기 가정이나 자기의 모든 것에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방언을 위한 사람은 당신 자신을 세운다는 거야. 아멘. 자,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 자,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사람들이 덕을 쌓는다 그러는데 세운단 말이에요.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하다는 얘기, 건축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을 촉진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세우는 것이나 영적 성장을 촉진시키나 그 말은, 그 뜻은 실제 영을 뭐 대단하게 하거나 뭐 그래도 세우거나 그런 게 아니야. 영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실제 세워지고 촉진한 법은 어때요? 우리 혼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 혼이, 혼이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왜냐하면, 영은 완벽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당신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풀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 그리스도께서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거듭난 우리 영 안에 계신 겁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 계시냐 하면 이걸 풀어내서 어때요? 삶과 생활과 주님과 복음과 이 세상에다 대요 모든 걸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을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풀어낼 수, 있는 걸 믿지 않고 있는 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 말씀과 관련 진리로도 끊임없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을 하는 것은 어때요? 보는 것이요, 듣는 것이요, 어때요? 말하는 것인데, 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육신의 귀로 하지만 어때요? 실제 하나님 어때요?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풀어내는 것은 어때요? 우리는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 영이기도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혼으로나 몸으로나 삶의 현장에 풀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땅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